Nice game to eat.골라보고 다시 보고 몰아보고 빅파이브 함께하는 나이스게임 TV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 스프링리그 함께하고 계십니다. A조 2차 현재 1대1 동점이에요. OX와 무코멧 이제 마지막 3경기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승리하게 되는 팀이 진출전에서 진웨어 스텔스와 12강 진출권을 두고 싸우게 됩니다. 1경기에서 멋진 역전을 보여주긴 했으나 확실히 전력상으로는 무코멧이 우위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경기였죠. 그렇습니다. 과연 이번 경기 OX가 1경기와 같은 그런 어떤 패기를 보여줄 수가 있을지 아니면 무코멧이 2경기와 같은 어떤 본인들의 스타일 그것을 그대로 펼치면서 3경기를 승리할 수가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팀 마지막 3경기 픽밴 준비됐습니다. 화면 보시죠. 전 경기에 앨리스는 앨리스다라는 걸 본인들 눈으로 확인했으니까 일단은 변해지는 모습이네요. 네. 아차 싶었겠죠. 저희도 그 솔랭하다가 가끔 앨리스 열리면 정말 깜짝 놀라거든요. 네네. 그리고 한 99.9% 확률로 다 닷지가 되는 경우가 많이 나오는데 끔찍합니다. 앨리스 하면은. 자 일단 블루팀 OX에서는 룰루루블랑 시비르 그리고 무코멧은 카사딘과 앨리스입니다. 쓰레쉬 벤이 나올 확률이 제일 높죠. 그렇게 되면 렉톤을 줄 수가 있고 리신벤? 이러면 쓰레쉬 선픽을 하겠죠? 브라가스! 요즘 제일 잘나간 녹색 게임물이 쓰레쉬인데 네 자 레렌턴은 안 할 이유가 없고요. 1, 2경기 모두 뭐 1경기 패배하긴 했습니다. 레렌턴으로 라인전 잘해줬습니다. 네. 미드는 그리고 뭐 직스도 있고 사실은 그라가스를 파야 할 만한 카드는 많이 남아있어요. 저 그라가스가 정글 그라가스라면 뭐 물론 이야기가 좀 다르기는 하겠으나 미드 그라가스를 이렇게 당겨올 필요는 없었지 않았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용수의 트런들 명품이거든요. 자, 상대 이게 타입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먼저 트런들 이게 1대0 스코어에 두 번째 경기를 쓰면 트런들 칼랑이 날만한데 1경기의 기억 때문인지 안정적인 거 가져가고 싶어하는 것 같죠? 그냥 레넥톤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뭐 트런들도 해보고 아, 난 네. 노잼톤 안 할래 야 그냥 레넥톤 해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었겠죠. 끔찍하거든요 정말. 네. 네 하기 싫은데 시키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두 경기를 하셨었죠. 네, 굉장히 여섯 경기를 포함해 다 했는데 네네.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나미 지금 시비르도 없고 뭐 나미 케이틀린 정도 가져가게 되면 사실은 보스에서 굉장히 할만하겠죠. 근데 나미나 서폿은 원래 자체가 무난한 서폿이다 보니까 무난하게 밀리면 무난하게 지는 거거든요. 그 구도를 보니까 쓰레쉬대 레네톤이라서 쓰레쉬와 레네톤을 가져가서 기본적인 상성 구도만 봐도 픽벤은 무코멧이 잘 가져와서 무난하게 밀릴 수 있어요 지금은. 그러면은 아예 자이라를 뽑아주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네 화끈한 뭔가가 차라리 필요하거든요. 이거 계속 무난하게 밀리면 나미는 할 게 별로 없습니다. 나미는 정말 기대치만큼만 해주는 서폿이에요. 자 일단 문도와 나미를 가져옵니다. 대신에 나미 문도라면은 케이틀린 나미 조합하고 문도 가지고 라인 스왑하는 전략을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죠. 그거를 신드라 역으로 무코멧 입장에서도 좀 대응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가지 챔프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카직스는 픽이 됐고요. 락인 됐어요. 뭔가 원딜과 미드 케이틀린 시비르가 지금 밴당한 상황에서 루시안 케이틀린 정도에서 일단 케이틀린 황동훈 선수 이즈리어 자신의 칼락이. 모스트 네. 자신의 모스트 이즈리어를 1경기 이어서 두 번째로 선택을 합니다. 경기 뭐 좋았었고요. 네 근데 이게 초반에 고통받는 구도는 반드시 나올 거예요. 서포트 쓰레시니까 나올 챔프가 지금은 뭐 바이 같은 걸 뽑아도 사실은 돌진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챔프도 없고
차라리 뽑는다면은 이블린. 어, 그라가스 정글로 진짜 돌리나요? 야스오 정글 아니면은 골라놓고 상대 미드를 봐서 스왑할 수도 있죠. 보겠습니다. 야스오 정글이 되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라인 갱은 좋아요. 미니언을 타고 가기 때문에. 근데 화력 자체는 이제 정글이다 보니까 크게 나오진 않고요. 하지만 판테온 정글 저희 그 정글 야스오는 스태틱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거든요. 자, 일단은 판테온 정글을 선택을 합니다. 1경기 때 본인들이 승리했던 경기에서 상대 정글이었죠. 네. 직스 아니면 오리아나 정도가 있겠죠, 지금은? 오리아나. 아, 오늘, 락이랍니다. 오늘 오리아나 픽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네. 일반적인 직스가 나올 법한 픽뱅인데 오리아나가 나오네요. 자, 이렇게 된 미드에서는 그라가스와 오리아나. 예전에는 굉장히 식상한 네. 그런 모습이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둘이 만나는 것도 신선해요. 또 오리아나 그라가스가 최근엔 또 신선합니다. 그렇죠. 오리아나가 신선하죠. 그라가스는 가만히 있었는데. 네. 이게 신선한 픽이 됐고 정글에서는 카직스와 판테온 많이 나오는 구도고요. 네. 아, 탑이 문제죠. 탑이 진짜. 예. 네. 탑이 1, 2경기 모두 지금 레넥톤이 승리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무슨 챔프를 꺼내들어도 문도로 어느 정도 해줄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 카직스가 다이브 자주 갈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의외로 OX 팀에서는 바텀에서 의외 네. 킬들이 나오거나 그렇죠. 이런 장면들이 있어요. 근데 남이랑 레오나는 사실은 극과 극인 서포터거든요. 플레이스타일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네. 그거를 또 어떻게 이즈리얼과 호흡을 해줄 건지도 좀 궁금하네요. 아이디가 그래도 뭐 지니어스 서포터니까 네. 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콩의 가오가 있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지막 경기 앞두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팀이 승리하게 될지 여러분 잠시 후에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도 빅파이브와 함께하는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나오는 빨간색 코드 입력하시면 여러분들 캐시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입력해 주시고 한 명당 한 해만 네. 가능하다는 거 여러분들 천 캐시 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빅파일에 또 NLB 리그 페이지가 열렸어요. 네, 뭐 경기 일정 같은 부분이나 결과 혹은 배틀로얄을 포함한 VOD를 여러분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이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여러분들 신선하게 또 재밌게 감상하고 계시는 네. 슈퍼 레코드 SR로 불러달라고 네. 오님께서 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또 어떤 기록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LB 슈퍼레코드입니다. 아, 2013-2014 리그의 진기록들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단시간 경기가 있었어요. 네. NLB 16강 시저 경기였는데 제니스 블라스트와 산마사카 18분 만에 경기가 끝났어요. 서렌이 아니라 그냥 끝나버렸죠. 네, 서렌 칠 수도 없는 시간에 18분 37초 최단 경기가 나온 그런 경기가 있고 반면에 또 최장 기간이 있습니다. 네. 바로 나진 소드와 제니스 스톰의 63분 경기. 정말 피말리는 경기였죠. 이 경기가 제 기억으로 쓰레쉬의 그 랜턴을 타고 네. 네. 네, 프레이 선수가 살아가는 그 명장면을 만들어냈던 경기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렇죠. 뭐 공식전 서킷 포인트가 걸려있는 롤챔스 NLB 포함으로는 이게 아직까지 최장시간 경기인 거고 외외 리그를 포함한다면 마스터즈에서 이번에 이 기록이 깨졌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경기 가장 많은 피해량을 주었던 IM1팀의 바이올렛 선수. 네, 저게 아까 그 경기겠죠. CS. 그렇죠. 550개 먹은 경기. 무려 6만 데미지를 피해량을 네. 준 그런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피해량을 받은 선수 침준 선수 김군 선수 문도로 66,000 네. 엄청 맞았네요. 네. 크리스탈 맞은 때린 것보다 더 많이 맞았죠. 그렇습니다. 근데 딱 그 어울리는 챔피언들이에요. 많이 네. 때리고 많이 맞고 그리고 한 경기 최고의 GPM 네. 오리아나였습니다. 네. 획득골드는 이제 코코 선수의 오리아나였고 GPM 골드퍼 미닛 기준으로는 블루의 이제 이다윤 선수의 그라가스. 네. 그라가스가 GPM이 가장 높았고 획득골드 오리아나가 네. 가장 많은 코코 선수와 폰 선수 지금 또 좋은 활약 보여주고 있는 네. 선수예요. GPM 같은 경우는 수치랑만 봐서는 좀 감이 잘 안 오는데 이제 NLB 평균이랑 비교를 해보시면은 감이 확실히 오죠. 그렇습니다. 한 1.5배 정도의 골드를 벌어들였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가장 직관적인 것은 저 최단 경기와 최장 시간. 네. 과연 이 기록들이 이번 시즌에는 깨질 수가 있을 것인가? 네. 최단 기간이 18분 그리고 최장 시간이 63분 한 시간이 네. 넘어가는 경기였는데요. 네. 아, 그렇죠. 예. 그리고 폰 선수는 허원석 선수 네.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 기록들도 그렇지만은 최단 시간 경기는 아무래도 전력 차이가 좀 충분히 날 수 있는 16강 단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뭐 그에 필적하는 경기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렇습니다. 과연 이번 시즌 어떤 기록들이 여러 경기에서 나오게 네네. 될지 여러분들 또 이번 리그 재밌게 감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빅파이가 함께하는 NLB A조 2일차 OX와 무코맷 1대1 동점인 가운데 마지막 경기입니다. 승리하게 되는 팀이 지니어 스텔스를 만나게 됩니다. 다음 주에 이제 월요일에 만나게 되죠. 네. 어느 팀이 지니어 스텔스와 12강 진출권을 두고 다투게 될런지 이번 경기를 통해서 정해지게 됩니다. 3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빅파이브와 함께하는 NLB 스프링 2014 리그 A조 2일차입니다. 마지막 경기예요. OX와 무코맷 3경기입니다. 자, 위쪽 빨간색 진영이 무코맷 그리고 아래쪽 파란색 진영이 OX입니다. 아이템은 특이한 게 없어요. 레네톤만이 지금 도랑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1경기 때 정말 좋은 모습 것을. 보여줬던 황동현 선수 티어는 지금 가장 낮아요. 다이아오. 네. 하지만 1경기 이즈리얼만큼은 명품이었거든요. 이번 경기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뭔가 초반 단계에서는 계속해서 항상 네. 항상 1, 2경기 모코멧이 이득을 챙겨갔거든요. 그렇죠.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였었고 이제는 좀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 만한 상황이죠. 네, 물론 그걸 고스란히 다시 찾아오기도 했어요. 네. OX는 근데 이제 뭐 그 찾아오는 과정이 항상 무리수였죠.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어? 1레벨에 물감옥 찍었어요? 네. 라인 사업을 할까가 제일 궁금한 부분이었는데 이지리얼람이면 사실은 라인 사업을 할 메리트는 사라진다고 봐야 되고요. 오, 문도 그리고 특성에서 쉴드를 찍었네요. 네, 그렇네요. 저게 뭐 플라스카처럼 우물가면 리필이 아니라 죽었다 깬 살아나야지 리필이라가지고 저게 그 아무무의 실드 버그가 있을 때 말고는 네. 거의 쓴 적이 없는 성이거든요. 뭐 내가 계속 죽고 고난을 받겠다라면은 뭐 의외의 효율이 있긴 있겠죠. 지켜보겠습니다. 사실 저게 초반 딱 1렙 딜교한 타이밍 네 끝! 그때 이득 보는 거거든요. 그쵸. 자, 일단은 1, 2경기와는 다르게 무난한 시작인 듯 합니다만 KT는 쓰레쉬가 카직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기하고 있어요. 네, 이거는 시간 맞추려는 네, 시간도 좀 맞출 겸 헤드샷도 채워갈 겸 그렇죠. 그렇게 봐야겠죠. 상대에게 우리 정글이 블루스타트인 척 연기를 네. 했습니다. 네, 케이틀린 대 이즈리얼 이거 나미가 1렙에 물감먹었기 때문에 1렙에는 무조건 어차피 당겨요. 네, 당긴다기보다 당겨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자, 그리고 상대 블루 쪽 미리 대기하고 있어요. 네. 자, 이거는 그러면 탑 대기. 여기 서 있다가 블루만 보면 내려가겠죠? 내려갑니다. 네. 아래쪽은 대비했는데 이쪽은 텅텅 비했거든요. 이 타이밍에 판테온 만화 상황, 예, 만화 없죠, 이 타이밍에. 봤어요. 아, 이 타이밍에 만화 없는 거 좀 크거든요. 자, 장신구 판테온은 이미 썼나요? 근데 문도 옵니다. 카직스도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이거는. 자, 강타. 강타! 먹었어요, 판테온. 자, 그러면은 오히려 카직스 막았... 2단계에서는 오히려 문도보다 레네톤이 조금 더 활약을 못할 부분이 있죠. 네. 그렇죠. 특히 거리가 이렇게 벌어졌다면 문도가 낫죠. 어쨌든 지금 손해는 안 봤습니다. 네. 오히려 카직스가 지금 3레 타이밍이 많이 늦어졌어요. 자, 미드는 팽팽한 가운데 CS는 오리아나가 조금 더 많이 가져간 상황. 바텀도 뭐 CS 상황 좋습니다. 케이틀린의 기본 이전 필터 피스메이커를 미니언과 챔피언 같이 맞추는 플레이. 네. 어, 많이 맞췄어요. 또, 오, 이건 좀 많이 아프긴. 빗나갔어요. 피스메이커 안 맞았어요. 네. 오, 그리고 신면화사를 케이틀린이 맞았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거는 점화 보마 뺐죠. 이거 끝나고 평탄방 아 너무 맞추기 힘드네요. 남이가 하네. 그리고 이랩이 됐는데 스킬을 밀물소물이 아니라 그냥 네 축복을 예. 찍었죠. 바로 하필 또 판테온이 온 타이밍이어서 조금 무리를 해본 것 같은데 이도저도 아닌 게 됐습니다. 케이틀린 죽는데 슬래시가 살아야죠. 전멸까지 쓰고 한 명은 살아가야죠. 이거는 한 방 잡아내네요. 아, 이거 막 남이가 계속 그냥... 들이대면서 3렙 찍었거든요. 이거 네. 야 지니어스 서포터가 이거는 자 이거는 카직스 카직스가 탈진 야 카직스 레드 카직스 위험해요. 세스 아 끝자락에 안 닿았어요. 전멸까지 뺐습니다. 나미가 꼬리 살랑살랑 흔들면서 그러면서 갑자기 미드가 다 왔어요. 배치기 전멸이 너무 무섭죠. 아 카직스 레드가 아, 그 판테온 레드가 끝났네요. 또 딱 그 타이밍에 자 어쨌든 일방적인 손해를 볼 수 있었던 타이밍에 서로 킬 교환했고 스펠까지 뺐습니다. 그러면서 이즈리얼 어느새 라인 복귀. 뭐 서로 좀 아쉬운 상황. 네, 약간씩 아쉬운 그 정도의 상황. OX로서는 시작 자체가 조금 아쉬웠고 네. 그리고 우콤에서 마무리가 좀 아쉬웠던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투도랑 갔어요 이즈리얼. 사실 탑 좋아요. 네, 네. 순간이동을 쓰는 게 좋아 보이는데요. 아까 수준으로 그리고 난전을 펼쳤으면 사실은 순간이동을 문도가 썼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좀 남네요. 심지어 집에 갔는데 아이템이 아이템도 안 사고 돈이 아, 애매하기 정말... 때문에 아 근데 700값 사가는 게 나은데요. 이러면 거의 집을... 어리띠 욕심을 좀 내나요? 그럼 이렇게 될 거면 집을 어떻게든 안 가고 버텼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이거는 네, 좀 많이 말렸는데요, 분도. 쿨합니다. 이걸 그러니까 걸어와서 먹고 거인의 어리띠 사고 순간이동으로 다시 오겠다라는 거겠죠? 한 라인 더 밀고 아이고 자, 바텀 CS는 비등비등한 상황입니다. 다시 내려왔고요. 와드로 확인했어요. 멀리서 근데 못 본 듯한 무빙이에요. 연기 좋습니다, 아직까지는. 갑자기 판테온 등장. 랜턴 물에 가면 맞았어요. 무시하면 맞았어요. 판테온 동일만 판테온이 먼저 잡고 아 이거 빨리 잡아야 돼. 판테온 빨리 잡아야죠. 자 이후의 상황이 중요하죠. 여기서 누가 남이 크라가스 먼저 옵니다. 크라가스 먼저 와요. 크라가스가 5렙이에요. 6렙이 아닌 게 좀 아쉽지만 그래도 잡아줘. 케이트를 잡아냅니다. 크라가스는 전멸이 좀 네, 이상하게 나갔어요. 사용 성공 큰 힘이 없어요. 포탑 술통 아 너무 멀리 던졌어요. 너무 힘들어 갔네요. 술통 폭발. 손목에 힘이 너무 들어왔습니다. 네. 한창 또 힘이 넘칠 때죠. 네, 20살. 하지만 어쨌든 이득 봤습니다. 네. 두 명을 잡아냈어요. 그 이렇게 되면 판테 6렙의 타이밍에 또 한 번 바텀 갈 만하거든요. 자, 그리고 윈도는 차가 좀 심하네요. 거인의 어디 사왔네. 야, 근데 재밌는 거는 크라가스가 그렇게 로밍을 두 번 다니고 있는데 CS를 또 크라가스가 앞서고 있다라는 거죠? 오리아나가 항상 쫓아오긴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CS는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지금 딱 이리도 골 타임이죠. 오리아나 지금 나고 기회 없습니다. 랩차가 좀 많이 나요 지금. 자 그래서 집 갑니다. 체력이 많이 소진됐어요. 이 타이밍에 좀 이 CS를 챙겨 가야겠죠? 네. 판테온이 미드 커버해주고요. 레벨을 쫓아가고요. 근데 6렙이 아직도 안 됐네요. 랩차가 좀 많이 났어요 아까 볼 때. 네. 그러니까 오리아나가 초반에 좀 당하면서 집을 먼저 가면서 레벨 차이나 CS 차이가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리아나 템도 사실 지금 굉장히 어정쩡하죠. 아직 좋아의 상대가 없는 상황. 자 같이 스톱 갑니다. 자 곡괭이 레넥턴 판테오는 궁 뺐어요. 이거네요 이거네. 빨리 잡아야 돼. 빨리 잡아야 돼. 판테오거든요 어? 이거. 빨리 잡아야 되는데요. 어? 아 이거 이거 그럼 그리고 잡혔어요. 타오르는 것도 스쳤어요 이거. 때리지도 않았거든요 문도는? 아 이렇게 되면은 카직스 말립니다. 카직스 이번에 문도 무빙이 굉장히 좋았죠? 네. 저기서 바텀 2대2 싸움 났어요. 탈진 어 이거는 케이틀린이 먼저 보호마 이렇게 되면 케이틀린이 위험한데 이제 야 무빙 좋아요. 황동현 다이아5이지만 이즈리얼만큼은 보호마 있죠? 물에 가면 빗나가고 그런데 슬래시가 생각보다 아픕니다. 90플레이 90플레이 와드 받고 장전 플레이 좋죠. 정규적으로 빗나갔어요. 아 레벨업 이러면 슬래시 궁 상 아 정규적으로 빗나가다니요 거기서 너만 무빙하냐.
야, 근데 도시 이렇게 서로 고통받게 되면은 신나는 건 누구냐면 카직스입니다. 아, 카직스 아니라 판테온입니다. 본 라인전이 안 끝나요. 케이틀린 쓰레쉬는 약해요. 판테온 넘어오면 킬난다는 소리거든요. 아, 이거 바텀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쓰레쉬만 킬을 먹고 있어요. 그렇죠. 3킬입니다 지금 쓰레쉬. 네, 쓰레쉬 템이 지금 화려해요. 반면에 이즈리얼은 지금 2킬이거든요. 네. 죽긴 죽었습니다만은. 그리고 탑에서 의도치 않은 어떤 킬로 인해서 이거는 또 문도 레넥 솔킬? 자, 이건 얘기 달라지죠. 산악거인 아이디가 갑자기 위대해 보여요. 네. 야, 역으로 판테온! 오, 오리아나 이거 바로 도망가야됩니다. 이런 카직스도 위험해. 도망가야 돼요. 자, 1-2경기 초반에 압도했던 무콤의 지금 전혀 다른 양상으로 네.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그리고 아, 그라가스 선픽 할만하네라는 생각이 들죠. 야, 불에 막 전진시켰는데 끌고 와서. 아니 근데 이거 빨리 잡아야 돼. 빨리 못 잡으면 더 빨리 왔어요. 다 넘어요. 판테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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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넘어와. 다 넘어와. 빨리 못 잡으면은 쓰레쉬 전면 썼습니다. 아, 이거는 잡히겠는데요. 아, 뭐라고? 술주! 아! 야! 폭발. 예, 또 지나치게 쿨하게 뒤돌아섰죠? 네, 폭발도 없었고요. 자, 덫까지 밟으면서 바텀은 또 알 수 없는 상황. 그러면서 싸움 날 때마다 자꾸 정글로 오고 미드 오고. 아, 근데 네. 이러면 지금 누가 제일 눈물 나냐면 케이틀린이에요. 케이틀린 사실 안정감의 대표적인 원딜러인데 계속 싸움 나고 킬 교환 나는데 그렇죠. 본인은 먹은 게 없어요. 네, 말씀하시죠. 눈물 나는 건 케이틀린, 신나는 건 판테온이라. 판테온 궁화 쏘는데 보세서 또 이런 거거든요. 이번에 궁 있습니다. 네, 다시 볼까요 이 장면. 여기서 사용 선고 들어갔고 미니언들이 일단 많이 쌓이긴 했어요. 네, 빨간색 네. 미니언이 브레어먼 무빙으로 피하고 안겨 오면서 당연히 이길 거라고 예상했던 라인전이었는데 아까 여기 사용선 빗나가는 장면이었군요. 아, 네. 경기 장면이죠 이거는. 아, 이거 사용선고 맞아. 미니언들이 너무 많이 맞았어요. 여기서 사용선고 우와 앞무빙 그리고 전사. 네. 여기 사용선고가 또 빗나가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난전 속에서 지금 케이틀린만 템이 안 나오고 있어요. 네. 네. 케이틀린은 사실 팟 라인 쭉쭉 밀면서 네. 포탑 빨리 밀고 다른 쪽에서 이득 보고 뭐 이런 챔피언인데 거기다가 킬을 딱 주요 챔피언이 깔끔하게 나눠 먹었거든요. 그라가스 못 먹은 거 아쉽지만은 판테온 템이 지금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네, 4킬째로 판테온. 이걸 그 탑솔킬도 티아멧이라 가지고 판테온 탑가도 레넥톤도 녹이거든요 지금은. 지금 탑솔킬은 조금 의외의 2킬이 나왔기 때문에 벌써 네. 태양불꽃망 또 나왔어요. 아, 이러면 모든 면에서 오! 큰일납니다. 너무 큰일났네요 이 선수. 예. 궁으로 합류합니다. 아, 소환 서명을 앨리스를 신한다는데 판테온을 더 잘해요. 궁으로 야, 우리 쓰레쉬는 영혼 먹었으니까 이득이고요. 아, 이러고 먹으면 되죠. 그렇죠. 이러고 먹었어요. 우선 중간에 와드 있으면 걸리거든요. 네네네. 후방에 가는 거예요. 전면으로 가듯이 죽습니다. 데미지도 들어가니까 네 나쁠 거 없죠. 자, 그러면서 글로벌 골드 약 2000골드 이제 300골드까지 벌려놓습니다. 아이고, 공 바로 어? 공 못 봤나요? 어, 머리 위에 달려있는데 아차하겠죠 이제. 한번 웃으면서 빠졌습니다. 자, 어쨌든 가장 분위기 좋습니다. 1, 2, 3 경기 통틀어서 초반 분위기 최고예요. 아, 방금 전멸을 딱. 오, 이야, 그냥 예, 축포 날린 건가요? 미니언 먹지 마라 뭐 이런 느낌인데. 아,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저 다음 분까지 한 100골 이득 받나요 지금 미니언 못 먹었으니까. 네. 신났습니다 엔준 선수 지금. 그라가스 선픽에 이유가 있었어요. 어쨌든 지금 뭐 솔킨하거나 화려한 플레이는 아닙니다만은 네. 바텀과의 호응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챙겨가고 있습니다 팀에게. 그리고 판테온 궁 없으니까는 카직스가 못 봐주는 건데 판테온 당연히 걸어서 갱도 갈 수 있어요. 궁이 없다고 없는 걸 알고는 있을까요? 아까 쓰레쉬가 체크를 했겠죠 그것도. 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원딜 텐체가 너무 심해서 광일검 아마 지금 모아둔 돈도 꽤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모두가 잊고 있던 문도의 순간이동도 변수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솔라인에서 밀리지 않아요 이제는. 저 문도 좀 센 문도입니다 지금. 템이 이게 이미 이기는 템이죠 저게. 자, 게임이 아직 라인전이 끝나지 않았어요. 13분임에도 불구하고. 글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문도는 탄력을 받을 테고 케이트는 역시
힘이 좀 중반 타이밍까지 빠질 테고 중반 타이밍에 옥스팀이 굉장히 유리한 타이밍 잡을 수 있거든요. 이대로 가면은 그렇죠. 오히려 지금 유리해 보이는 거 옥스지만 이득을 굴리려고 굳이 막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은 저 이대로만 가도 유리하다. 네. 자, 들어왔어요. 전멸. 여기까지 네. 쓰고 들어옵니다. 잡아냈어요. 순간 뜁니다. 어딘가요? 바텀 제대로 위치가 뛰었어. 너무 좋아요 이거. 와 지리 그리고 자 타겟팅 갈렸네. 랜턴 야 미리. 아 근데 이거 가기 좀 전투전 가기 좀 애매한데요 지금 이거. 헬까지 야 잡아냈어요. 한 번 더 강동이요. 어그로 나누면서 아 이거 좀 미스가 났죠? 아이고 막아줘야죠. 잘 막았습니다. 그러면서 탑 밀고요. 자, 더 조심해야죠. 자 탑에서 손해를 봤던 것 바텀에서 이득 챙겨가고요. 탑을 그래도 먼저 밀어낸 쪽은 레넥턴입니다. 보고 있어요? 보고 있네요. 보고 있기 때문에 연기가 필요해요. 이거 또 괜히 무리하다. 이거 용수? 이거 오래 싸우면은 셔틀 당하겠는데요? 토막내기가 활성화 안 됐나요 지금? 전멸 없어요? 야 이걸 또 깨알같이 용수 전멸 없어 죽었냐? 이거 죽겠는데요 그냥? 전사 이런 장면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집에 안 갔다 아직 손해 부르게 장 이거 빼야죠 판테온 빨리 와야죠 판테온 빨리 와야죠 판테온 기다리고 야! 자 그래도 그래서 잡긴 잡았어요. 아 약간 조바심이 됐네요. 뺐으면 판테온 와서 마무리했을 건데 그렇죠. 자 서로 간에 약간의 지금 실수 플레이들이 나오면서 경기 양상이 특히 레넥톤이 이득을 보고 좀 무리하게 라인을 밀다가 죽는 모습이 벌써 두 번째예요. 네. 미드게 하나 우리 하나 레드까지 묻은 판테온. 저 딱 봐도 1대1 왠지 판테온이 이길 것 같거든요. 네. 판테온 4킬입니다 지금. 네, 충격파도 없어요. 그리고 바텀 라인 전이 15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라인전 길어지면 좋아하는 쪽은 옥스팀이에요 지금. 자 쓰레쉬 회심에 일단 와드만. 레넥톤이 아예 정령 형상도 스킵하고 지금 템을 달리고 있어가지고 이제는 레넥톤한테 질려야 질 수가 없고요. 란두인 준비하고 있죠. 또 오리아나 운도. 같은 탈출기가 없는 미드라이너가 정말 싫어하는 챔피언이 또 운도거든요. 대놓고 오리아나만 봐도 오리아나는 바보되는 버티파밍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밀린 시에서 쫓아가기 위한 움직임이겠죠. 네 그리고 KT는 이제 BF 레드 묻었어. 묻었어요? 죽겠는데요? 일단 루트를 봤죠. 이거 문도한테는 좀 맞을만한데 네. 판테온 딜을 못 버팁니다. 지금 템이 문도 좀 맞을만해 보이진 않거든요. 맡아보니까 그러네요. 강신 쓴 거예요. 지금 강신 쓴 겁니다. 성장이 잘 돼서 지금 그래가지까지 왔어요. 용수 선수 1, 2경기 정말 잘해줬는데 3경기 때 좀 아쉬운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도를 저런 캐릭이 아니거든요. 지금 맡아보면서 이상하게 느낀 거죠. 다 킬 해놓은 거 보트갱 실패. 네 그라가스가 킬 가져가고요. 그동안 미드 밀 수 있나요? 여기서 시간만 밀면은... 네 이게 계속 그 밀리는 라인이었기 때문에 마무리 못했죠. 이거 오래 맞은 판테온 넘어요. 그렇죠 판테온 넘어오죠. 카직스 점프가 빠진 카직스예요. 저거 점프 좀 받았어요. 안 보입니다. 점프가 빠진 카직스. 남이사람 이거 대박궁이에요. 대박 이즈리얼! 이즈리얼 살아가면 대박이죠? 죽어도 그만! 죽어도 그만! 죽어도 그만이에요! 이득이에요! 옥스 이득이에요! 안 죽어요! 마무리 안 됩니다! 살았어요! 그라가스의 합류 타이밍이 항상 한 발자국 빠릅니다! 오리아나에 비해서! 그리고 이득 계속 불려가요! 왜 요즘 오리아나와 그라가스 구도가 안 나오는지 보여주는 거죠? 그쵸! 이거는 뭐 라파엘이 못했다라기보다 이러니까는 그라가스를 더 선호하는 거긴 해요! 로밍 타이밍이 확실히 오리아나보다 빠릅니다! 나미의 스킬도 나미즈가 사실 많이 쓰는 조합이 아니거든요. 지금 제일 안 맞는 조합이죠. 안정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조합입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텀에서 그런데 남의 구워시에요. 네. 데스도 없고 킬도 없습니다. 깔끔한 서포터의 미덕이죠. 그러면서 킬은 이즈가 잘 먹었어요. 이거 드래곤 무리 같은데요. 케이틀린 보트도 좀 멀고 파악 때는 순간 망합니다. 조바심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거 뺏기겠는데 오히려 지금 문도가 탱킹하면 다 먹죠. 자 강신 있고 문도가 이거 쫓아가면서 때리면 레넥톤도 살살 녹아요 지금은. 이거 드래곤까지 뺏기겠는데요. 너무 조바심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문도도 급하게